경북도가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과 경상북도 다둥이 가정 우대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정 최우선 목표인 저출생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도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지역 공감대 확산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2018년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며 16,079명으로 전년 출생아 수 17,957명과 비교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도내 다자녀 가구 수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양육 분야의 전방위적인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협약은 다둥이 장학금 지원을 통한 다자녀 가구 우대 분위기 확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상호 협력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 분야 모색 등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경북도와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은 도내 다자녀 가정에게 다둥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